학교 이제 입학을 했단 말이죠. 벌써? 예. 근데 만 6살이 되면서 육춘기가 왔다는 와, 거예요. 와, 육춘기. 쉽지 않은데. 지금 초1인데 약간 고1 같은 느낌이에요. 어떤 느낌이에요? 초1인데 고1이면 어떤 느낌이에요? 왜 엄마, 아빠 하는 말은 다 따라야지? 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. 어렸을 때부터 이 독립성 좀 강한 것 같아. 빠르다. 근데 벌써 난 빨리 돈 벌고 집에 나가서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난 직접 운전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. 이렇게. 웬일이야. 근데 원래 제가 스케줄 없을 때 등교 시키거든요. 와이프하고 같이. 근데 원래 인사법은 이렇게 포옹하고 보포했거든요. 그 어느 날부터 막 표정이 약간 똥 씹는 표정이었어요. 하기 싫어가지고. 예, 예, 예. 뽀뽀하기 싫어서. 뽀뽀 안 했으면 좋겠다고. 서운하다. 벌써 서운해. 친구들은 보면 이렇게 놀리니까. 아 근데 그 윌리엄이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지금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. 대박. 프로포즈를요?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? 아니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빨라도. 진짜요? 그 여자가 그 김명권 선수 딸은 리아예요. 와, 와 진짜로? 와. 진짜요? 아, 영권이? 귀여워. 그 친구가 윌리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도 했고. 어머나, 어머나, 어떡해. 그 놀이터에서 그 윌리엄한테 뽀뽀했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오, 오. 진짜? 야, 이거 확인 벌써? 한번 해봐야겠네요.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. Friday.